자, 이제 392페이지 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일단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점이고요.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점을 이전한다. 인도를 하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게 되는데 393페이지 보시면 인도의 의미가 나오죠.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인도다. 어렵지 않은데 인도의 종류에서 총 4가지가 있거든요. 좀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진짜 주는 거가 현실의 인도예요. 간인도는 뭐냐면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을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받을 사람 양수님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메라 을에게 빌려줘서 을이 이미 이 카메라를 뭐하고 있냐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 카메라를 써보고 좋아서 갑이 을이 갑에게 사겠다고 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이 을에게 임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을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는 갑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우리가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점유 계정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팔고 다시 예를 들어서 한 달간 빌렸어요. 그러면 팔았으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양도인이 계속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카메라를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 동안 빌렸다라는 계약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거 우리가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인 이런 거죠. 갑이 카메라 주인인데 병한테 빌려줘서 병이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이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만약에 갑이 병한테 받아다 주면 이게 뭐죠? 현실의 인도인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아라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을은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넘겨받은 거죠. 이런 경우도 인도가 되는데 이게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예요. 다시 말하면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합니다.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받을 사람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이게 뭐죠? 간이 인도.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인도 방법 점유 계정.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죠. 이러한 네 가지 인도 방법 중 한 가지 인도 방법을 선택해서 인도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394페이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해서 뭐가 나오냐면 선의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요. 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선의취득인데 이러한 선의취득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되는 거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공신의 원칙이라는 것은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데 이게 뭐죠? 선의취득이고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죠? 자, 그럼 우측에 이제 요건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정리하면 돼요.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줘가지고 을이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링 카메라, 직카메라가 아니죠. 무권리자인 거죠. 근데 을이 지 것도 아닌데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고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면, 병에게, 일로 할까요? 병에게 임도를 해주게 되면, 이때 을을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양수인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을이, 병이 임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했는데, 요 병의 점유가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면,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역, 을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고 하고요.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에 대해서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거든요. 자,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첫째, 선의 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니까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동산의 점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니까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와 같은 등기, 등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을의 점유는 종류불문입니다. 직간접도 불문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 하나는 안 돼요. 점유 개정 방법으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병은 현실의 인도, 간인도, 목적물 반환 증권의 양도로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요? 점유 개정을 통해서 인도받은 경우에는 선의 취득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병이 선의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만약에 거래가 없다면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여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거나 취소할 수 있다면 굳이 선의 취득,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 병은 점유를 취득하고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인데 이 선이 평온 공연은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교재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끝이에요. 여기서 추가할 것은 뭐냐면 397페이지 하단에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나와요. 제가 시작하면서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훔쳐서 강도짓을 해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거냐. 이게 뭐죠? 도품인 거죠. 또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걸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떨 것인가. 이게 뭐죠? 유실물이잖아요. 일단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도 병이 요건을 갖추면 선의 취득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다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요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변상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좀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대가를 변상해야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하게 됩니다. 다 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정리하면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 건데요. 399페이지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을 팔고 넘겨줬다. 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훔쳐서 팔아먹었으니까 도품이고요. 또 을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상인이니까 병은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거죠. 따라서 갑은 도품이란 이유로 2년 내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니까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 거죠?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란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에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병은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하니까요. 2번 병이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왜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예요? 유효한 거래여야 하니까요.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을은 갑의 중고 노트북을 훔쳐서 팔아먹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병으로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 반환을 갑의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요. 4번 병이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 병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도품이니까요.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죠.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대가 변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400페이지부터 이제 물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401페이지 혼동입니다. 이 혼동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게 사례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혼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요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혼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똑같은 그 아파트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이 전세권을 중복해서 가질 필요는 없으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필요하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면 이때는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을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게 되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전세권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되게 된다면 의뢰저당권 순위가 승진돼서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갑이 뭘 보냐면 피해를 보게 돼요. 따라서 이 전세권보다 후순위 권리, 소멸들의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고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안 읽어보셔도 되고 나중에 문제 가지고 몇 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히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몇 페이지죠? 점유권으로 갈 건데 407페이지 점유권으로 갑니다. 일단 점유제도 의의는 뭐냐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다. 항상 조심할 것은 그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유인 본권과 뭐 하셔야 되냐면 구분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다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정당화 시켜준 이 본권은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죠.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저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고 정당화 시켜준 이 본권이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거든요.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408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관념화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점유보조자라고 해요.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409페이지 상단의 의입니다.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다시 말하면 가사상 영업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오르게 되냐면 가정부나 파출부, 점원, 알바생을 떠오르면 되고요. 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느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나 점원과 같이 타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 우리가 뭐죠?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이 결론인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보조자에게 자력구제권 인정이 됩니다. 다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도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끝이죠.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부부는 지시명령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와이프는 점유자이지 점유보조자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점유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점유와 간념화에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410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간접점유가 나옵니다. 자, 간접점유는 반대예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 우리가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의 가장 대표인 예는 뭐가 되냐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자,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기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임대인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임대인과 같은 사람 우리가 뭐라는 거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은 반대입니다. 자,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자력구제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할 때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 직간접을 불문한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가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뭐죠? 이 부분인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자신의 소유물을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인도를 해줘서 현재 이 건물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란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명백히 점유자인데 요 임대인과 같은 갑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갑을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는 거죠. 요 을을 그냥 점유자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갑과 부결하기 위해서 직접 점유자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이 하나의 물건에 두 사람 모두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점유권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누구의 점유권이 우선되냐면 직접 점유자인 을의 점유권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직접 점유자인 을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갑에게 간접 점유자에게도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된다는 말은 직접 점유자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을이 살아야 될 이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병이 현재 점거하고 있다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갑은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한다. 을이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퍼펙트합니다. 끝인 거죠. 이 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12페이지 상속인의 점유해가지고 점유권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점유의 종류해가지고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독립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보다는 나중에 점유 취득 시와 관련돼서 결합이 돼서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에 의사가 있다는 점이 추정이 되고요.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다는 점이 추정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선의취득 공부하면서 선의취득하기 위한 선의취득자의 점유는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인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었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받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타주점유고요. 선의 반대말은 악이고 평온의 반대말은 강폭, 폭력에 의한 점유입니다. 이게 평온이라는 말은 평화스럽고 온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니까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의 은비한 점이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유과실이겠죠. 요 좌측에 요 다섯 가지를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이라고 하고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유가 됩니다. 자, 자주점유, 타주점유부터 보는데 일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점유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점유예요. 그러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라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지만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라면 빌렸으니까 그 사람의 점유는 뭐가 되냐면 타조 점유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또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 하더라도요. 이 사람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면 매수인의 점유는 자조 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조 점유라는 말은 소유권이 있는 점유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하냐면 가지려고요. 소유 의사가 있는 거죠. 왜 처분권 없는 사람으로부터 샀어요? 가지려고요. 소유 의사가 있는 거죠. 왜 타인 소유물을 샀습니까? 가지려고요. 따라서 무슨 점유인 거예요? 매수인은 자조 점유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처분권이 없어도 자주점이고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알면서란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교재 보시면 판례가 나오는데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무슨 점입니까? 자주. 무효란 사실을 알면서 뭐죠? 타주죠. 처분권이 없더라도 뭐요? 자주.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죠? 자주죠. 타인 소유물이어도 뭐죠? 자주.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가지고 판례를 좀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14페이지 오시면 민법의 추정규정이 나오죠. 일단 첫 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요 네 가지가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라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한 때가 아니라 그소가 제기된 때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점유를 시작한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입증한다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15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이제 417페이지로 갑니다. 417페이지 오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점유의 추정적 효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따로 설명드릴 것은 3번 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유하고 있으면요 적법한 권리자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해당합니다. 부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418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고요. 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점유권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출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 부드린 부분과 같이 주로 요 점유자 회복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줬을 때 둘 간의 문제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사람이 임차인이면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고요. 전세권이면 전세권에 관한 규정에 적용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권원이 있다면 그 해당 권원에 해당하는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점유자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실이죠. 자,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다면 이 과실이 누구 거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우리 민법은 선의 점유자라면 과실 수취권이 있고 악의 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만약에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냐면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그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점유자의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합니다. 또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점유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선의이고 앤드 자주 점유라면 이때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점유자가 악이거나 또는 타조라면 이때는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든요. 따라서 점유자가 멸실 훼손에 대해서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선의이고 거기다가 무슨 점에 대해 자주 점유하지만 선의이고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현존이익범이라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어요. 일단 비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한다. 나중에 임대차할 때 비교해야 되는데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그 비용을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비, 보존비, 수리비에 대해서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점유자가 선의에서 과실을 수취한 것이 있다면
통상에 필요비를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유익비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비용이나 또는 가치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지출비용과 가치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가 있다.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러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깔끔하게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0페이지에 점유보호충고권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충고권과 방해제거, 방해예방충고권이 나오는데 이 반환충고권에 대해 기억할 것은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선유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출소기간을 이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는 행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이 1년이란 기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으로 이해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점유의소와 본권의소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422페이지 결론은 뭐죠? 전혀 별개의 소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소송과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기본 확인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422페이지 기본 학위 문제.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왜요? 별개의 소속이니까요.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이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수정이 되죠. 맞죠?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면 뭘 조심하셔야 돼요? 무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고요. 3번. 점유의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동산에 하나니까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1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해 제거도 몇 년 동안이요? 1년 동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하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 해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이제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